네, 4월이라기엔 바람이 차갑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은 쾌청한 공기죠. 이 봄꽃과 어우러진 파란 봄하늘이 추위를 좀 위로해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 날씨와 비슷합니다. 아침과 밤으로는 쌀쌀하겠고요.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과 모레까지는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한반도의 기압 밀도가 커지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데요. 해마다 봄철 갑작스런 돌풍에 시설물 사고 뉴스 접한 기억 있으시죠? 이번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심한 강풍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리 점검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은 맑겠고요. 또 여기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져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화재 주의도 당부드립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2도, 서울 2도, 전주 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대구 16도, 광주 15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쯤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